우리 경제와 뗄래야 뗄수 없는 중국. 중국 경제를 알아야 세계 경제를 또알수 있죠. 오늘 스페셜 토크 시간에는 중국 특집 마련했습니다. 중국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미중 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에 HSBC에서 제조업 PMI 지수 발표했는데 지난 7월 달보다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중국 경제 가장 큰 문제는 대내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지를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내 수요 동향을 알려주는 뭐 신규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생산, 그리고 수출 주문 지수가 모두 1에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런 그 현상들은 최근 들어서 위안화 절상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또한 그 수출 경쟁력 그 약화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알수 있는 리커창 지수라고 할수 있는 전기 사용량, 철도 화물 수송량, 은행 대출량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중국 경제는 모두 지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3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 7.4%로 올해 목표인 7.5%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재정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금융 완화 정책을 꺼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상황이 3분기 GDP 성장률이 2분기보다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그동안 계속 내수 진작 정책을 계속 써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가 다시 위축되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유, 진짜 중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중국 많이 다녀오시니까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중국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그 시진핑 총서기의 그 힘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정부패 운동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이 때문에 5성급 호텔들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 4성급으로 낮춰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공비라고 해서 해외 출장비, 공무원 접대비, 관용 차량비를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접대가 5성급 호텔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특히 올해 가을에는 4중 전역이 결제됩니다. 650만 중국 공무원들의 인사가 여기서 결정이 되고요. 15만 개 국유기업체의 인사 철이 다가오면서 아주 상당히 몸을 살리는 이런 모습이 뚜렷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가계 자산의 67%가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방랭 차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에선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더라도 자동차 판매는 호조로 보인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런 그 소비 패턴도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중국 경제의 그 가장 우울한 소비 위축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소비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어쨌거나 간에 성장률을 7.5% 내외로 맞추려고 할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 부양책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 경제는 아주 완만한 L자형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새로운 정책안들이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11월을 전후해서 4중전회가 개최되고요. 정치국회의, 경제공작회의 같은 중요한 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년도와 관련된 정책안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우선 그 철도 투자를 연초 대비해서 30% 증액시키니 8천억 위엔으로 확대시켜줬는데요. 이를 빨리 완공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리고 공급량 확대를 막기 위해서 석탄 생산량을 그 목표치보다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희토류 생산 기업에 대해서 10만 톤 정도 감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요. 또 적기에 금융 정책을 완화시켜주는 정책들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진국 제조업 그 PMI들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경제는 소비나 투자는 위축이 되겠지만 수출 중심의 그 성장은 앞으로 좀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 중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단 10월부터 개최될 4중전회 등 뭐 주요 회의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일정과 또 정책 방향 어떻게 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8월 달 베이다허에서 국유기업 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쪽에 좀 더 강화시켜주는 안들을 서로 의논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4중전회에서는 이런 그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와 관련된 인사가 개최가 됩니다. 중국 공무원들의 40% 가까이가 이번에 바뀌게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 으로서 겨울철에는 국무원 상무회의, 정치국회의,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유기업 개혁이 최대 화두가 되고요. 친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중국의 친환경 소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다가 우리 증시에서 많이 하락을 하여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은 뭐 정유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유 기업들이 지금 주가 바닥이었던 부분들이 하반기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가스 설비와 관련해서 대규모 교체 작업을 보조금 주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정용 그 보일러뿐만 아니라 산업용 보일러에 관련해서도 수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한 2-3일 사이에 산업용 보일러 같은 경우는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했던 것도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점은 내년부터는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정책 안들을 내놓는 기간이 됩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인 테마주들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좀 더 투자가 여러분들은 좀 민감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면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주들의 성장과 관련된 소비주들이 되겠고요. 특히 중국은 에코 자동차와 관련된 보급 확대 정책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뭐 수소가스라든지 도시 그 환경 정비뿐만 아니라 자동차형 LPG 차량 보급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과 관련된 가스 보일러 이쪽 부분들 그리고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화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신이나 철도, 에너지, 은행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대중국과 관련해서 문호가 열리질 않았는데 이 문호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본격적인 통신이나 금융, 에너지 쪽에 그 진출이 활발해지고요. 또 제약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2016년서부터 탐화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내수 부진의 어떤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6개 지방정부가 지금 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들의 한 90% 이상이 집값 하락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산 버블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에 대해서 창구 지도를 아주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동산 대출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고요. 네. 또한 기강 숙종이라든지 반부패 운동으로 인해서 고위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라든지 광저우 쪽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중국에 가보시면은 거의 그 대부분의 도시에서 30% 정도 집값을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투자가들도 관망 심리에 지금 빠져든 게 주요한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 언제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가격 하락에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는 게 주택 판매 면적뿐만 아니라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회복이 되질 않고 있고요. 네. 또 올해 들어와서 10% 가까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의 집값 하락은 6개월
3개월 정도는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도시의 주택 재고율이 한 40개월 정도 됩니다. 적정 재고율이 10개월 정도인 점을 비교해보면 앞으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1년 이상 집값 하락이 지속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택 가격 대비 집세 비율을 보면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대부분 2%입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 3%고요. 또 부동산 대출 금리가 6.9%인 점을 비교하면 주택과 관련된 투자가 수익률이 상당히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주택시장의 황금기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부동산 투자 중국에 하면 안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히려 제 생각은 중국은 13억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고요. 또한 그 매년 2천만 명의 인구가 도시로 진입을 합니다. 또한 그 중국에서 상품주택 거래가 시작된 지가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중국에는 평균 그 주택 구입하는 사람들의 그 나이들을 보면 31세 정도로 상당히 젊습니다. 이 30세 전후의 인구들이 2020년까지는 26%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주택가격이 하락한 다음에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금 집값 하락 시점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 하락이 계속된다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성장률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은 부동산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입니다. 하지만 40여 개 산업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 GDP에는 30% 전후 상당히 네.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렇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규모가 현재 금융기관이 한 2,400억 원 조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전체 대출의 20%가 부동산에 물려 있기 때문에 집값이 10%만 하락한다면은 중국의 GDP 성장률은 0.5%포인트 정도 하락하고요. 또 소비나 생산은 2분기 뒤부터는 한 3%포인트 감소합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은 올해 3분기, 4분기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다는 소지가 되고요. 또 투자는 4%에서 5% 정도 2분기 뒤부터 감소를 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4분기에는 조금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IMF라든지 국제투자은행들이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된 성장률 전망치를 6.5%에서 7%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 때문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세계 각국의 경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양책을 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중국 경제의 겨울과 같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진짜 혹한기를 맞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의 성장률이 1%만 하락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0.15% 떨어지고요. 일본은 2%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0.4%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주택과 관련된 부양 조치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일반 분양과 관련해서는 그 대출 자금을 좀 우선 지원해 주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한두 차례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영 모기지 대출 제도를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집값 하락이 심각한 베이징이라든지 광저우과 항저우 쪽에서는 부동산과 가격된 그 상한 규제도 좀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10월 말쯤에 홍콩과 상하이 증시 어떤 상호 주식 거래가 시작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예전에 그 중국과 관련해서 QFII라고 해서 QFII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그 중국의 그 달러를 가지고 적법한 그 기관들만 투자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홍콩과 상하이 간의 위엔화로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10월 20일 정도 실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양국에 있는 그 우량한 그 블루칩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블루칩에 좀 더 집중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어떤 게 블루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중국 가스라든지 중국의 그
그 의약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의 국유기업과 관련된 페트로차이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